안녕하세요.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 오늘은 역경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연 교지자는 불종하고 이신 교지자는 종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이 말로서 다스리는 군주는요, 백성이 따르지 않고 몸으로서 직접 다스리는 군주는 백성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오늘 소개할 일과 사람의 우리 초대 손님은요, 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앞서 나가시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한 수단을 들으시면 깜짝 놀랐을 텐데요. 오늘 직접 모시고 얘기를 듣는데요. 세계 속에 우리의 모터사이클 경기복을 수출하는 바로 한일의 박은용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선생님. 먼저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연세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요. 올해 연세가 예, 만 69이요. 야, 저는 한 50대 중반 정도 뵙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금방 소개를 예. 우리의 모터사이클 경기복을 세계에 수출하는 회사라고 했는데요. 예, 예. 어떻게 뭐 소개가 적절했습니까? 아주 잘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터사이클 경기복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근데 그 경기복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동상 그 볼 때에 선수들이 한 300km를 달리는 굉장히 빠르죠. 예, 예. 그런 빠른 속도로 가다가 사고 날 걸 대비를 해서 네. 이 저 보완할 수 있는 생명복이라고 하면 아주 좋을 것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자기 입으로 내 자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회장님 회사를 좀 뒷조사했는데 좀 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예. 네. 일단은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요. 하나의 우리 모터사이클 레이싱 경기복을 만든 회사로 현재 일본 시장 80%, 유럽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고요. 세계 13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이 아까 말씀하신 게 그 가죽, 피혁으로 예.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로 발달하면서 피혁 산업은 사양산업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또 피혁 산업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까? 제가 항상 그 불만이 사회에서 이 봉제업이 사양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흔히들 많이들 예, 많이 예. 하죠. 그게 한 25년, 30년 전부터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때 방송국에 가서 제발 좀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자연이 소멸되더라도 이것을 방송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아라. 부탁을 했었어요. 네. 제가 그 젊은이들한테 그럽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제 그 옷이 없으면 입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의식주 아니겠어요. 네네네. 근데 소가 있는 이상 가죽이 있고 가죽이 있는 이상 뭔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우리 국내에서 하던 것이 지금 제3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제 이런 데로 해서 공장을 다 분배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 가면 한국인이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중국에 이제 자꾸 인플레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올라가지죠. 가격도 올라가고요. 그렇죠.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되면 점점 돌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아마 우리나라의 임금보다 50%만 닥치오면 우리나라에서 해도 돼요. 수지타산이 저쪽에서도 안 맞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준비해가지고서 상고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 경비가 많이 나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언젠가는 이 돌아서 다시 올 수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가면 그러죠. 봉제가 좀 만들어 달라고. 예, 이제 그래서 봉제는 절대적으로 사양 사업이 아니다라고 제가 좀 홍보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도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네. 사양 사업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나라로 다시 올 미래 사업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소개를 해야겠네요. 예, 예, 예. 근데 참 궁금한 게요. 그러면 그 미래 사업을 지금 외길을 걸으면서 꾸준히 이어오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모터사이클 경기복이라는 게 그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인연은 지금은 뭐 참 먹고 살만하니까 다 이제 생각도 못한 일이겠지만 네. 그때 당시는 솔직한 얘기를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찾은 거죠. 네. 그때 대전에 대전 피혁이라는 게